안녕하세요. 골프 다이제스트의 이시욱 프로입니다. 오늘은 제가 처음에 셋업 이후에 테이크어웨이를 올라갈 때 조금 더 쉽게 올라갈 수 있는 방법 두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로는 어드레스 자세 셋업을 취한 이후에 테이크백을 올릴 때 보면은 많은 아마추어 분들께서 클럽 헤드가 뒤로 빠지거나 아니면은 클럽 헤드가 바깥쪽으로 빠지는 현상들이 상당히 많은데요. 이 동작을 항상 일정하게 갈 수 있게끔 해주는 연습 방법입니다. 오른손을 몸 앞에다 둔 상태에서 왼손을 자연스럽게 밀어주면서 손바닥을 이렇게 붙이듯이 테이크어웨이를 보내주게 되면 몸의 균형도 유지하면서 테이크백을 조금 더 일정하게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. 두 번째 방법으로는 우리가 손목에 코킹을 잘해야지만 테이크어웨이에서 백스윙까지 쉽게 가져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, 제가 이 손목에 코킹을 조금 더 쉽게 하는 방법을 하나 알려드리면, 오른손에 있는 엄지랑 검지를 떨어뜨린 상태에서 이 지금 오른손의 세 손가락이죠? 세 손가락을 가지고 테이크백을 시작을 해서 손목에 꺾인 코킹을 가지고 백스윙 탑을 올리시게 되면 오히려 백스윙 탑이 올라갈 때 일정한 궤도를 유지하면서 오른손을 받쳐놓을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첫 번째로는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른손을 받쳐놓고 테이크어웨이를 하는 느낌과 그리고 오른손을 엄지랑 검지를 떨어뜨린 상태에서 그 느낌을 그대로 살려서 테이크어웨이에서 백스윙 탑을 올라가게 되면 조금 더 원만한 코킹이 되는 백스윙을 만들 수가 있으니까요. 이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해 보시면은 테이크어웨이를 조금 더 일정하고 그리고 코킹을 쉽게 가져갈 수 있는 백스윙을 만드실 수가 있을 겁니다.